네, 여러분, 오늘 뉴스는 인명 피해가 컸던 병원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연기가 위쪽으로 퍼지면서 4층 병원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은 60대 이상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입니다. 첫 소식 소한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3층과 4층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다른 한쪽에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건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3층 스크린 골프장의 천장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화기 가지고 가서 꺼라 하니까 이미 늦었다. 소화기 갖고는 대응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러면서 이제 3층에서 연기가 계속 나왔어요.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많은 연기가 건물 통로를 따라 4층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들이 전문적으로 투석을 받는 병원인데 당시 병원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모두 이 병원 투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50대 간호사 1명과 환자 4명이 숨졌는데 사망한 환자들은 60대와 70대 1명, 80대 2명입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42명입니다. 한 명이 이제 끌고 나오는데 이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한 분은 의족, 한 분은 중풍, 한 분은 리스크 때문에 못 걸으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발생 1시간 10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